나 누나가 좀 빨리 결혼해. 아...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. 나 근데 10년만 어렸어도 좀 너무 늦은 느낌이 있어. 근데 저도 좀 나이가 있잖아요. 네. 직접 본인이 찾으러 다녀야 된다. 용기를 내라 이 말이지. 장현은 어? 지금이야. 자,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그 혼마카세 또 배그 BJ 특집입니다. 오늘 그 멤버는 성태, 깨밥, 걸포, 누나단이죠. 세 분이 오실 거고요. 바로 오늘의 메뉴는 제철 농어입니다. 이 녀석으로 오늘 그 농어 탕수육 해줄 예정입니다. 이것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가리비 3kg입니다. 오우, 샐러드, 가리비, 구이, 그 다음에 농어 탕수육, 그리고 매운탕, 그리고 간단한 밥, 과일과 디저트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. 네. 자, 오늘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. 분들 한 분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네, 깨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배그 BJ 겸 고양이 브이로그도 하고 약간 쿡방도 하는 걸포입니다. 오, 아 근데 이 누나 근데 합방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승낙을 했네. 아 네. 저는 배그 BJ 김성태입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좋아요. 그리고 미리 오늘 주류를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. 네. 진로 처음처럼 복분자. 오, 네,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이 중에 하나를 먼저 골라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너. 이거를 걸포 누나 선택하자. 술 더한 사람이 골랐다는 다 똑같은 맛이. 그러면은 복분자로 갈까요? 어, 그러면 일단 복분자로 제가 세팅을 해드릴게요. 네네. 아, 근데 좀 양이, 복분자 양이 좀 적은데, 소주. 이건 나한테 원샷용인데. 그러니까 소주로. 아, 누나, 이번에 그거 또 떡상했다, 얘가. 아, 누나 지켜, 이런 거 엄청 많던데. 누나 지켜. 어때서 합석 재밌었어? 처음이었어? 아, 솔직히 말해봐. 재밌어, 진짜 재밌었어. 나는 재밌었어. 그 아마 그게 재미없었으면 다음 합방도 안 나왔을 거야. 이게 두 번째. 자 일단 얘기들 나누고 계시면 첫 번째 메뉴 하나씩 나갈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난 이거 한번 먹어봤잖아. 어때 어때 진짜 아, 진짜 그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. 그래서 나는 이거 2회 딱 나와달라 해서 바로 포커스 했잖아. 자격증도 있어 저요. 자격증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.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사고 안 내요 다? 아니 그래도 자격증 그건 완전 다른. 아 근데 깨방이 잘 불렀다. 깨방이는 매운맛이잖아 항상. 아 맞지 맞지. 저 친구 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. 왜,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거의 쌍 거의 패드리프로 먹는 거야. 난 새끼 형 트위치 때 패드리프였어. 싫어하지 마. 그리고 끝나고 이게 서울 온 김에 또 그 뭐고 하루 좀 있다가 하지. 바로 그래. 예약. 괜찮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졌어. 아니 또 온 김에 또 그 뭐고 뭐 보성이 집이나 하면 싹 들리지. 와 왜 자꾸 보성이 거예요? 아니 친한 BJ가 없대요. 아니, 친한 BJ가 만나고 가라고 하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. 그래 이럴 때 만들어야지. 와 뭐고?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슈프림 샐러드예요. 슈프림 샐러드. 시리프 죄송합니다. 슈프림은 힙합 래퍼 팀이고. 아니 아 누나는 뭐야? 와 그 남자친구 없노? 남자친구. 아 근데 생긴 껌딱지가 없어.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말할게 배그 여비제 중에 걸포 누나 정도면 외모 상타치야. 진짜 상타치야. 맞아, 진짜 예쁜데? 너 깜짝 놀랐어. 상타치인데 아 왜 그 남자친구를 안 만들어?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지. 집 밖을 안 나가니까? 안 나가니까. 이거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? 아 바로 먹어도 돼요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나는 근데 궁금한 거 걸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 34살이요. 딱이네 장현영이라. 그래 안 보이는데? 장현영 38인가? 7 말이야? 37. 이제 3살 차이. 꼬마네 꼬마. 아직 34시면 창창하는데 괜찮네. 아 형 자기 관리로 개우죠. 아니 근데 여기도 관리 장난 아닌데? 아 이 누나는 운동 안 한다. 와? 이제 시작하긴 했어. 힌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뭐 아 잠깐만 안 해보셨잖아요. 뭘 힘들어요. 난 숨만 쉬어도 힘든데 힌트 얼마나 힘들겠어. 뭐 아니 운동은 원래 건강해지려 하는 거잖아. 그치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. 어 그거 하다가 내가 뒤질 것 같아. 그거 안 하는 게 나 운동 시작하니까 체력이 깎이고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. 자 일단 조개구이 나왔습니다. 아, 네. 와 가리비구이 뭐야. 알겠습니다. 조개구이를 아 뭐라고? 안 흔들어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밑에 망가라 아 잠깐만 복분자 원래 흔드는 건가? 아니 밑에 망가라인데 그건 막걸리야 이거. 술딱이야 너? 여러분 식구 안 걸어도 아프리카 측에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. 와 지리네. 와 불대 아, 여러분들. 와 한잔 합시다. 아 너무 맛있다. 와. 와 누나 여행 방송 할 생각 없나? 어 그러게 재밌을 것 같은데. 나 이제 합성 청소 하고 싶어. 아 진짜로? 누구랑 어떤 거? 아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봤어. 그냥 혼자라도 해볼 생각이 조금씩 재밌을 것 같아. 나 누나 큰일 났다. 왜? 보성이한테 연락 오겠다. 아, 근데 보성이가 부르면 한번 가야지. 다른 데는 다 이사 가도 되는데 위례는 안 돼요.
언니 나한테? 사람들이 위례 추천해주던데. 위례 가라고. 나의 로망이 약간 이런 거. 제주도 가가지고 약간 좀 이런 맞아.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이런 게 로망이거든. 내가 창현님 방송 본 거 중에 약간 그 엄청 큰 돌솥 뚜껑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 거. 와 그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방송. 아 누나도 해보고... 약간 그런 거 좋아하구나.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 아니야? 됐네. 됐어? 소뚜껑 하나로 야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 로망이야. 아니 와 아니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게 맞으니까 취미가 맞으니까 아니 그 어? 와 소스 볼게요. 개워진다. 와 와 진짜 미쳤다. 소스는 바닥에 좀 깔려 있으니까 소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스프를 먹으면 돼요. 나 가깝잖아 이거 더러워.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 틀어 좋아. 어때? 나도 궁금해. 저 음이 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맛 있어? 아 진짜로 형. 나 조금만 먹어봐도 되나요? 먹어봐 먹어봐 형. 진짜 녹는데? 뭐 진짜 맛있다. 그냥 밥 있으면 뚝딱이다 이거 한 그릇. 밥 줘? 어. 근데 밥까지 먹으면은 너무 헤비하지 않겠어? 맞죠? 완전. 누나 운전면허 있나? 난 한 10년 장롱이었거든? 어. 원래 나 운전할 생각이 없었어. 근데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계속 40 되기 전에 운전을 시작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. 나중에 시작하면 어려우니까. 그렇지. 아 누나가 좀 빨리 결혼해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. 아 연락 연락 온 사람 없어. 솔직히 없어. 근데 인기 많구만. 야, 나 근데 10년만 어렸어도 좀 늦은, 너무 늦은 느낌이 있어. 근데 저도 좀 나이가 있잖아요. 네. 직접 본인이 찾으러 다녀야 된다. 용기를 내라 이 말이지. 장현이. 어? 지금이야. 근데 누가 그 코드 건 그 몇 등했네. 꼴찌가. 꼴찌가. 어? 아 꼴찌야? 뭐 사람이가 와꼴찌야? 와꼴찌라 뭐. 나 좀 힘들었어. 아 진짜로? 이제 안 하기 전 뭐했어 참? 나? 어 미용했어. 어? 미용했었어. 어 그럼 누나 머리 지금도 잘 자르겠네? 옛날에 그걸 잘랐던 게 있어서? 아니 다음에 그럼 내 머리 좀 잘라줘. 어 컨텐츠 나왔네. 어 보름별. 망해도 괜찮아? 어 아니 내 머리를 한 게 아니라 이분 머리를 할 거야. 벌칙 걸고 하자. 킬리기 벌칙 걸고. 킬리기 해가지고 진 사람 걸프 누나한테 그 머리 안 돼. 창원 가가지고. 창원 가가지고? 그게 진짜 그게 벌칙인데? 그러니까 그게 벌칙이지. 아 누나 직공개 한 적 있어? 아니 아직 없어. 나 무서워서 직공개를 못했어. 원래 집에서 스토커 때문에. 무조건 까발려서 또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. 또 그 좀 밑에 있는 거 아이가? 창현이 형 데리고 와라. 아 설마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내려가 줄까요? 배그 언제 망하노? 근데 나 생각보다 계속 갈 것 같아. 어? 배그? 근데 난 작년 좀 걱정했거든. 어. 근데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하니까 게임만 좀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야. 나 이번에 FPS 진짜 제대로 된 거 나오면 내 크루 만들 건데. 그러니까. 누나 할래? 껴줘. 내가 그거 부름 바로 와야 돼. 갈 수 있지. 가능해? 창원에서? 응. 나 이사 올 거라니까. 아 진짜? 아, 서울로 오면?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네. 3년 동안 내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방송 잠 방송 잠 이것만 했는데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. 아 그래? 그래서 사람 좀 만나고 댕겨. 이게 난 참 너무너무 재밌고 지금도 재밌고 좋은데 너무 활동을 안 하니까 진짜로 약간 좀 우울해지더라고. 그래. 새벽에 이런 기회 때문에 나왔을 때 잘 나왔네. 좀 만나고 해야겠다 생각했어.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다들 거들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나 너무 잘 먹었어요 형. 진짜 상현한테 너무 고맙네요. 아이 난 너무 온 걸 후회 진짜 1도 안 할 정도로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거라 감사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 사랑도 찾아야지 사랑. 그렇지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거 커피도 갖고 가세요. 맞다. 어 그거 줘요. 자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